오늘 집 근처 작은 스피드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. 이곳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예요, 붕어. 붕어는. 제가 예전에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낚시를 입문했을 때는 멍청이 낚시라고 기러기 낚시를 했었는데 아무런 기술 필요 없이 하늘에 지렁이만 끼워서 던져놓으면 바닥에 가라앉아서 고기가 잡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. 지금 하는 낚시는 중축 낚시입니다. 스킬이 필요한 낚시예요. 이 중축 낚시하고 또 지렁이 낚시하고 마리수를 비교했을 때는 중축 낚시가 서너 배 정도는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. 이 중축 낚시는 글루텐을 사용해서 고기를 집어시키기 때문에 고기들이 집어가 되면은 그때부터 던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낚시예요. 물결도 없이 굉장한데요. 조과를 기대해보며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편납인데요. 이 추의 무게를 조절해서 C의 부력을 낮춘 다음 C의 신호를 감지해 붕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. 와, 이럴 때 좀 안 되네. 프로야구에서 홈런 타자일수록 헛스윙이 많아요. 헛챔질을 해서 먹이를 풀어주고 고기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입니다. 진짜예요. 붕어가 안 잡힌 이유가 현재 12시인데 아마도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요.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한 번에 두 마리 올라왔습니다. 물 속에서 붕어들이 미끼를 먹으려고 2열 중대로 줄 서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그릴 초대 손님은 55년 전통 맛집 승주에 있는 쌍암 기사식당 사모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서글서글한 반가운 미소로 대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얼굴도 미니셔서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는 식당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